GitHub의 AngularFire 2 공식 사이트죠. 공식 매뉴얼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읽어보시면은 지금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개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쭉 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Collections in AngularFire 2 파트에서 보면은 좀 비교적 좀 난해한 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파트가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요 내용들인데 여기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좀 그렇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이 이 컬렉션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들어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요 매뉴얼 컬렉션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큐먼트 아이디를 지정하는 방식을 우리 살펴봤었죠. 여기서 아이디를 넣게 되면 여기에 뭔가를 넣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쪽으로 날라와서 여기 아이디가 딱 작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뭘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번에는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이고 필더가 얘가 6번쯤 되겠네요. 6번이고 넘버죠. 넘버고 6번이고 그리고 필드에서 네임이 얘는 배트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또 만들어졌죠. 필드가 만들어지고 다큐멘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다큐멘트의 이 아이디들 이 아이디들을 어떻게 불러놓느냐는 거죠. 이 값들을 불러오는 건 단순했었죠.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했는데 이 다큐멘트의 이름들을 불러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트 아이디를 불러올 이유가 있어요. 왜 불러오느냐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다큐멘트의 값들을 갱신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얘네들 특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언맨의 필드의 네임인지 아니면 진의 네임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다큐멘트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큐멘트 아이디를 뭔가 뽑아내는 익스트랙션 할 방법이 없으면 삭제나 갱신이 어렵죠. 물론 앱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이트 들어와서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사이트 들어왔어야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해서 진 그레이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앱에서 처리할 때는 다큐멘트 아이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큐멘트 아이디를 아는 방법, 알아오는 방법을 지금 살펴볼 겁니다. 특히 이전에 공부할 때 다큐멘트 아이디를 설정하는 것,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앱에서 그 파이어 스토어로 다큐멘트 아이디를 보내줬다면은 이번엔 거꾸로 파이어 스토어부터 우리 앱으로 다큐멘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큐멘트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요 문제입니다. 가져올 때는 요거 하나였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필드 값을 불러올 때는 이것을 이 문장 하나로 충분했었는데 필드 값이 아니라 다큐멘트 아이디를 가져오는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봤던 AngularFire 공식의 요 Collection MD 파트 3장이죠. Collections in AngularFire Store의 특히 조금 까다로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는데 바꿔야 될 게 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This Student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건 똑같죠. 똑같이 위에도 This Student 가져오잖아요. 똑같이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This Student Collection까지는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같은데 그 다음부터 좀 달라집니다. Value Change가 아니라 Snapshot Change S가 바로 뜨잖아요. 이걸 쓰게 됩니다. 이걸 쓴 다음에 여기다가 Mapping을 호출하고 여기 쓰려고 우리가 Map을 위에다 넣었었는데 안 넣었구나. 안 넣었네요. 그럼 가겠습니다. Import RxJS죠. RxJS Add Operate 그리고 맵이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퍼레이터하고 오브저브라고 늘 헷갈려가지고 자, 그렇게 가져오고 다음에 맵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changes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맵 펑션을 보면은 여기 맵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맵에서
첫 번째 리턴 값이 무엇이고 그리고 아규먼트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간략히 나와 있죠. 요 부분 보시 참조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처음에 다시 한번 더 리턴 해줍니다. 리턴하고 그다음에 change map. 그러니까 map이 두 번 쓰이는 거예요. 이 두 번 쓰이는 것이 조금 좀 까다로운데. 그다음에 const를 데이터. 여기다 우리 데이터에서 값을 불러온 값을 불러온 데이터를 담을 겁니다. a. payload. load. data. as a student 이렇게 되는 거죠. student 에러 메시지가 떴네요. 자, observable is not assignable to type of 뭐 observable student 돼 있는데 요 에러들은 자주 뜹니다. 자주 뜨니까 뭐 그리려니 하고 일단 좀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컴파일하면 여기 없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러가 좀 오래 가기도 하는데 그건 아마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가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지금까지 온 겁니다. 데이터 다큐먼트 아이디 이걸 여기다 뭘 넣느냐니까 여기 페이로드 가져온 걸 집어넣는 거예요. 페이로드 닥의 아이디를 넣는 거죠. 예, 아이디 이 닥의 아이디는 다큐먼트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리턴 데이터 이 데이터가 이제 스튜던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진 점이 다른다면 이 다큐멘트 아이디 위에 우리가 만든 이거잖아요.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어 놓은 다큐멘트 아이디 이것을 그 파이어 스토어로부터 불러와서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전에는 number와 string만 했는데 이번에는 다큐멘트 아이디까지 같이 넣는 거죠. 얘네 두 개는 필드 값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필드 값이 아니라 다큐먼트 아이디입니다. 필드보다 한 계층 위에 있는 녀석이죠. 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또 이런 메시지가 사라졌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 외에 다른 건 딱히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맵은 우리가 어버저버블 해서 다뤘던 내용이고 근데 문제는 맵이 한 번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두 번 쓰이게끔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 맵이 리턴하는 값 그래서 데이터 이 녀석이 스튜던트 인스턴스입니다. 얘 딱 불러오는 거 딱에서 불러오는 데이터 메소드가 불러오는 값이 스튜던트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 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아이디로 넣는 거고 그렇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리턴한 값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스튜던트 전체가 초기화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죠. 이 부분은 Observable 수업 시간에 고급 시간이죠. Angular 고급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다큐먼트 아이디가 초기화 됐으니까 이 녀석을 뿌려줄 수도 있겠죠. 물론 HTML에서 다큐먼트 아이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다큐먼트 아이디라고 넣을까요? 다큐먼트 아이디 그래서 다큐먼트 아이디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되겠네. 좀 길긴 하겠습니다만 컴파일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다큐먼트 아이디가 이렇게 엑스맨, 진, 배트맨 그리고 이 뭐예요? 얘들이 만든 거 파이어스토어가 만든 다큐멘트 아이디도 같이 달라와 있죠. 이렇게 다큐멘트 아이디를 불러와 수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다큐멘트들을 우리가 갱신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포인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삭제하고 갱신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